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우일보에 매주 한 편씩 지난 10여 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4년 10월 1일자 칼럼의 제목은 The Beginning of Knowledge, 알의 시작. 성경 말씀이 실려 있는데요. Proverbs, 잠언 1장 7절.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English for the soul. The beginning of knowledge. 알의 시작.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주님을 두려워함은 알의 시작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혹시 아시는지요? 우린 진짜 모르고 산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모르고 산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뭘까요? 뭘 아는 게 진짜 아는 걸까요? 아는 건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는 게 진정 아는 거라는 성현님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일러 진짜 암이라 이러는지 실로 모를 때가 많죠. 우선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기 전, 부모 미생전, 진면목이란 말도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외침, Before Abraham was, I am. 이 말씀의 속내를 반듯하게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삶이 끝나면 끝나는지, 어쨌건 끝난다고 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또한 과연 모를 일입니다. 불가지론, agnosticism이라 하던가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미라는 뜻의 gnos에 아니라는 뜻의 아가 턱 붙으니 agnos, 즉 알면서 멀다는 뜻이 됩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이 뭔지, 생사가 뭔지, 삶 이전과 죽음 이후가 뭔지, 창조는 뭐고 진화는 뭔지, 모든 게 그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agnosticism이란 이름 뒤에 점잖게 숨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알의 시작을 힌트하는 소식인데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주님을 두려워함은 알의 시작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내 인생의 참주인, 그래서 주님이라 경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알의 시작이라는 힌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힌트입니다. 힌트는 말 그대로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무지와 무명을 뚫고 나와 찬란한 빛과 만나는 통로가 바로 그 힌트입니다.
불가지론 agnosticism을 단박에 해결하는 실마리 힌트가 바로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무의 시작이요 근원이기 때문이죠. 구약성경 지혜서 잠언 Proverbs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리고 7장에 이르러 드디어 그 거룩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선 주님의 실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란 게 뭐 따로 있겠느냐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잠언 Proverbs 1장 7절이 제대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수 조건일 터입니다. 인정도 하지 못할 대상을 어찌 두려워할 수 있으리요. 그렇다면 알무의 시작은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데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주님을 경외함은 알무의 시작이다. 알고 보면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만도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건 바로 나와 모든 생명을 만들어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 저절로 그냥 생겨나고 진화하는 것이 따로 무슨 조물주 같은 게 있어서 세상이 이런 모양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똑똑한 발상에서 나온 생각. 그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막연하게 그지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종이고 조물주가 왜 주라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안 믿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못 믿겠다는데. 주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 결국 경외할 대상 또한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알문 시작조차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에서 멀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신칭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일컬어진다네. 이신칭의. 본래 의롭지 못한 인간이지만 다만 주님을 믿고 두려워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조차 이런 말 또한 우이독경 소규의 경읽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군요.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랍니다.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걸까요? 믿어지는 것이. 샬롬. 그렇게 뭐 또렷한 답은 없는, 그렇지만 사람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모른다는 것을 알 뿐. 그렇게 agnosticism, 불가지론.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뭔가 지고의 형이 상하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적인, 가장 현상계적인 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말씀대로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주님을 두려워함은 알무의 시작이다.
내 힘으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맞게 달렸다.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경계의, 내가 모르는 차원의, 내가 모르는 경지의 어떤 실존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서의 신앙. 믿는다는 것, 나아가 믿어진다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믿는 분들은 서로 이신칭의라 그렇게 서로 동요하는 것이죠. 영어서원 백운제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일깨우며 얼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or the soul. 길 없는 길, 그 답 없는 답을 그림자나마 힌트나마 새겨보는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